양계는 나선 은하인 우리 은하의 나선팔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태양계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 8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레스, 명왕성, 에리스 등의 외소 황성 및 각 행성들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 소행성, 그리고 혜성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양계의 질량 중 약 99.85%를 태양이 차지하고 있으며 행성들과 위성, 소행성, 혜성 등이 단지 나머지를 채우고 있습니다. 즉, 태양계에 있는 모든 물체 중 태양을 제외한 나머지 물체 모두를 합쳐도 태양계의 모든 질량의 0.15%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는 8개의 행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성은 태양으로부터 5,8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빛의 속도로는 3분 13초 정도 걸립니다. 수성은 달과 비슷하여 암석 색깔을 띠며 표면에 구덩이가 많습니다. 수성의 지름은 4,880km로 지구의 0.4 정도다. 수성의 표면 중력은 지구의 0.38배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공전 주기는 87.9691로서 수성에서의 1년은 88일이고 자전 주기는 58.6461이며 수성에서의 하루는 176일입니다. 밀도는 태양계 행성 중에서 가장 높은 지구와 비슷합니다. 수성은 모든 행성 중에서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워 지구보다 6배나 되는 태양 에너지를 받습니다. 자전 주기는 58일이 넘어서 태양을 향한 쪽과 반대쪽의 기온차가 매우 큽니다. 낮에는 온도가 약 400도씨나 되지만 밤에는 대략 영하 170도씨로 떨어집니다. 수성은 항상 태양 주위에 있으므로 지구에서 관측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가로막는 안개나 구름이 많을 때에는 수성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수성의 표면 모습이 모두 밝혀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수성을 방문한 탐사기 메리너 10호는 수성 표면의 약 60%를 촬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답고 화려한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지옥 같은 곳 금성입니다. 금성은 태양으로부터 1억 8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고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1미터라고 했을 때 금성은 0.7미터 정도입니다. 빛의 속도로는 태양으로부터 5분 33초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샛별이라고도 불리는 금성은 매우 밝게 보이는 행성입니다. 지구에서 볼 때 태양과 달 다음으로 밝게 보입니다. 새벽녘의 동쪽에서 밝고 찬란하게 빛나는 별이 바로 금성인데 금성이 가장 잘 보일 때는 초승달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을 시기입니다. 태양이 뜨기 전에 떠올라서 잠시 반짝이지만 태양이 떠오르면 빛을 잃고 맙니다. 태양계의 행성 중에서 수성 다음으로 태양 가까이에서 태양을 돌고 있는 금성은 태양의 앞에 있을 때는 샛별이 되어 새벽에 보이고 태양의 뒤에 있을 때는 태백성이 되어 초저녁에 보입니다. 찬란한 광채 때문에 하늘의 천체들 중에 특별한 존재로 대접받기에 충분한 별입니다. 금성의 대기는 96.5%가 이산화탄소이고 나머지 3.5%는 질소 분자입니다. 금성의 지름은 지구의 0.949배인 12,104km로서 지구와 매우 비슷합니다. 금성의 질량은 지구의 0.815배이고 지구보다 훨씬 더 건조하고 대기는 밀도가 90배나 높습니다. 표면 중력은 지구의 0.903배이며 금성에는 다른 행성과 달리 천연 위성이 없습니다. 금성은 가장 뜨거운 행성으로 표면 온도가 480도씨 정도입니다. 우리는 금성이 아름답고 찬란한 미지의 그곳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인간이 단 1초도 견딜 수 없는 생지옥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금성의 표면에는 탐사기가 내려앉을 수도 없고 쉽게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두터운 대기는 광학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없어서 전파를 이용하여 금성의 표면을 관측해 왔습니다. 금성에서는 대기의 고갈을 막을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화산 폭발로 대기가 보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로 된 두꺼운 대기에 쌓여 있어서 햇빛을 잘 반사합니다. 금성은 224.7일에 태양 둘레를 한 바퀴 돌며 자전주기는 이보다 긴 243일입니다. 즉 지구 시간으로 금성이 스스로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234일로서 매우 느립니다. 낮과 밤의 길이는 각각 117일이니까 하루가 234일입니다. 자전주기와 밤과 낮의 길이를 합한 것이 다른 이유는 금성이 태양 주위를 자전 방향과 반대로 돌기 때문인데 실제 하루는 한 바퀴를 완전히 돌기 전에 다음날 정오를 맞기 때문입니다. 거의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비슷하여 금성에서 하룻밤을 자고 나면 1년이 지나므로 그 다음날 또 한 살을 먹게 됩니다. 태양계의 8 행성 중에서 가장 느린 자전 속도이며 지구와 반대 방향으로 자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천왕성과 마찬가지로 금성에서도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이 아니라 서쪽에서 뜹니다. 천왕성은 자전축이 90도가량 기울어져 있는 반면 금성은 거의 180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금성은 태양을 향한 쪽이 심하게 가열되고 그 결과 시속 350km의 엄청난 태풍이 붑니다. 금성은 항상 짙은 구름에 덮여 있고 그 구름의 두께는 평균 50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의 지구입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고 빛의 속도로는 태양으로부터 8분 19초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지구의 둘레는 4만 킬로미터이고 지름은 12,756 킬로미터입니다. 태양계의 8 행성 중에서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에 위치하는 행성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른 행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 인간은 탐험하고 조사했지만 지구 외에서는 생명체가 있을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태양계에서는 유일하게 지구만이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약 1년의 주기로 태양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극과 남극을 연결한 선을 축으로 하여 자전하며 그 주기는 23.9345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24시간으로 정해졌습니다. 지구의 공전 속도는 초속 30km이고 공전면과 23.5도 기울어져 있으며 공전면과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서 태양의 빛을 수직으로 받는 지역이 계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구의 각 지역은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구의 밤과 낮이 생기는 것은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태양을 향하고 있는 부분이 하루를 주기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존재란 우주의 수조 개의 행성들 중에 하나이지만 생명체가 살고 있는 특별한 천체입니다. 지구에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물기 없는 사막이나 햇볕이 전혀 들지 않는 정글, 동굴 중에 깊숙한 곳에도 엄청난 수의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구를 떠나면 그 어느 곳에서도 생명체 존재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음은 붉게 보이는 행성, 화성입니다. 화성은 전쟁의 신을 뜻하는 이름을 가진 붉은 행성입니다. 로마 신화의 전쟁의 신의 이름을 따서 Mars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화성은 태양으로부터 2억 8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고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1미터라고 했을 때 화성은 1.5미터 정도입니다. 빛의 속도로는 태양으로부터 12분 40초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금성 다음으로 지구와 가깝고 지름은 6,794km로 지구의 절반 정도입니다. 화성의 표면 온도는 최고 20도씨이고 최저 영하 140도씨입니다. 화성의 표면에는 크레이터와 물에 의해 침식된 계곡이 많은 고지대와 저지대, 화산 등 갖가지 지형이 있습니다. 고지대는 남반구에, 저지대는 북반구에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공전주기는 686일이고 자전주기는 24시간 37분입니다.
화성은 지구의 바로 바깥 궤도에서 태양둘레를 돌며 화성의 1년은 지구의 배가 되고 한 계절의 길이도 지구의 배가 됩니다. 지구와 화성은 태양을 공전하면서 태양과 지구, 화성이 일직선으로 놓일 때 지구와 화성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데 이것은 780일 만에 한 번씩 일어납니다. 지구와 화성의 공전 궤도가 약간 기울어져 있고 다른 행성들이 지구와 화성에 미치는 중력이 지구와 화성의 거리에 영향을 주어서 지구와 화성이 가장 가까워질 때의 거리는 매번 똑같지 않습니다. 화성의 적도면과 공전면과의 경사도는 지구가 23.5도인데 화성은 25도이므로 화성의 계절의 변화는 지구와 비슷합니다. 화성이 지구에 접근했을 때와 멀어졌을 때의 거리의 차가 매우 커서 화성의 밝기 변화는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지구와 화성의 거리는 항상 바뀌며 화성의 시지름과 밝기도 달라집니다. 미국의 화성 탐사선 마리너, 바이킹, 글로벌 서베이어, 패스파인더, 오디세이 등이 화성 탐사의 미션을 성공시켰습니다. 1997년에 글로벌 서베이어는 화성 궤도에 진입하여 협곡이나 액체가 흐른 자국 등을 관측했습니다. 2001년에 오디세이는 화성 남극 지방의 지하 약 3km 이내의 표토에는 대량의 얼음이 퇴적되어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8개의 행성 중 가장 큰 목성입니다. 목성은 태양으로부터 7억 7,8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고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1미터라고 했을 때 목성은 5.2미터 정도 됩니다. 빛의 속도로는 태양으로부터 43분 23초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목성은 화성보다 먼 곳에서 태양을 공전하고 있는 외행성 중의 하나입니다. 행성들 중에서 가장 크고 지구보다 무려 318배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커다란 수소의 공입니다. 목성은 태양으로부터 다섯 번째 행성이며 지름은 지구의 11배이고 태양을 한 번 도는 공전 주기는 12년입니다. 자전 주기는 9시간 50분으로 행성 중에서 가장 빠르고 표면 온도는 영하 110도씨입니다. 목성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수소가 76%, 헬륨이 22% 이어서 태양의 성분과 유사합니다. 목성에는 3,000km 두께의 대기층이 있습니다. 목성의 대기는 내부에서 방출되는 열과 빠른 자전운동으로 인해 아주 복잡한 운동을 합니다. 목성의 표면은 육지는 없고 액체 수소의 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적도와 나란하게 뻗은 줄무늬와 거대한 대적점은 목성이 지닌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이것들은 대기의 복잡한 운동 때문에 생긴 것으로 여겨집니다. 목성의 강한 내열은 구름띠와 대적점 같은 대기 중의 반영구적인 특징을 만들어냅니다. 목성의 예쁜 줄무늬 가운데 동그랗게 구슬처럼 박힌 눈들이 바로 대적점입니다. 대적점은 목성의 남반구에 존재하는 고기압성의 거대한 소용돌이, 즉 고기압성 폭풍입니다. 붉은 타원형 무늬이며 길이가 대략 5만 킬로미터이고 폭은 2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대적점의 색과 크기와 위치는 조금씩 계속 변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성을 관찰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완전히 사라진 적은 없었습니다. 목성은 태양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와서 행성이 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성의 중심부에는 초고압에 의해 수소가 고체로 된 금속 수소의 핵이 있습니다. 지구와는 달리 목성의 내부에서는 상당한 열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만약 질량이 조금만 더 컸더라면 또 하나의 태양이 될 뻔했던 행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압력에 의한 중심부의 온도가 몇 천만 도에 이르렀을 것이고 그렇다면 목성도 태양과 같은 항성으로 발전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갈릴레이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통해 1610년에 목성에서 4개의 위성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을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부릅니다. 목성이 가지고 있는 79개의 위성 중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이오는 갈릴레이 위성 중에서 목성에 가장 가깝고
유로파 가니메데와 1대 2대 4의 공전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탐사선은 2호에서 지구의 화산과는 형태가 다르지만 용암이 흐르고 화산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로파는 갈릴레이 위성 중 가장 작은 위성입니다. 지름이 대략 3,130km이고 질량은 달의 0.65배 정도 됩니다. 가니메데는 갈릴레이 위성 중 목성으로부터 세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지름이 약 5,270km로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성보다 더 큽니다. 가니메데의 내부에는 철이 주성분인 핵이 존재합니다. 칼리스토는 갈릴레이 위성들 중 목성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름은 약 4,800km이며 질량은 달의 1.5배 정도 됩니다. 내부 구조가 단순히 얼음과 암석으로 되어 있고 지각은 얼음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은 망원경이나 쌍안경으로도 목성의 적도 면상에 일직선으로 늘어선 4개의 갈릴레이 위성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고리를 갖고 있는 태양계의 보석 토성입니다. 토성은 태양으로부터 14억 2,7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고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1미터라고 했을 때 토성은 9.5미터 정도입니다. 빛의 속도로는 태양으로부터 1시간 19분 16초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토성은 태양으로부터 여섯 번째 위치에 있는 행성으로서 직경이 11만 9,300km이며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행성입니다. 토성의 대기는 주로 수소로 이루어졌고 소량의 헬륨과 메탄을 포함합니다. 토성은 목성의 부피의 60% 정도입니다. 토성은 물보다 밀도가 낮은 유일한 행성입니다. 그래서 큰 바다에 토성을 넣는다면 토성 자체가 둥둥 떠다닐 정도입니다. 토성의 바람은 매우 빨라서 적도 근처의 풍속은 거의 초속 500m에 달합니다. 토성은 자전이 매우 빨라 극지방이 매우 평평합니다. 토성의 하루는 10시간 39분이며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29.5년이 걸립니다. 태양계에서 목성 다음으로 큰 행성 토성은 아름다운 고리를 갖고 있어 태양계의 보석이라고 불립니다. 토성의 고리는 1610년 갈릴레이에 의해 처음 관측되었습니다. 토성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먼 행성입니다. 50배 이상의 망원경으로 본다면 우리는 고리의 모습을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토성의 고리는 작은 얼음과 암석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레코드판처럼 생긴 고리는 토성의 적도면과 평행하지만 적도면은 토성의 공전 궤도면에 26.7도쯤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성의 공전에 따라 지구에서 본 고리의 모양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지구에서 보면 토성의 고리는 크게 세 개로 나뉘는데 그 세 부분을 A, B, C 고리라고 합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고리가 A 고리이고 가장 안쪽에 있는 고리가 C 고리입니다. 중간에 있는 고리는 B 고리입니다. A 고리와 B 고리 사이에는 카시니 간극이라는 틈이 있습니다. B 고리는 세 개의 고리 중에서 가장 밝고 폭이 넓습니다. 반면 C 고리는 매우 희미하고 투명합니다. 1980년과 81년에 각각 토성을 방문한 보이저 1호와 2호는 지구에서는 보이지 않는 몇 개의 고리를 더 발견했습니다. 각각의 고리는 수많은 가는 고리가 모여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러한 가는 고리가 적어도 10만 개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토성은 대부분 얼음으로 구성된 62개의 확인된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타이탄과 엔셀라두스는 지질 활동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타이탄은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위성인데도 행성인 수성보다 크고 또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대기를 갖고 있는 위성입니다. 타이탄은 크기가 달의 1.5배이고 지구처럼 질소가 풍부한 대기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위성들의 크기는 타이탄의 3분의 1이 안 될 정도로 작습니다.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 위성은 대부분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우리가 토성에 대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보이저 1, 2호의 탐사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에게 어두운 별로 알려진 천왕성입니다. 천왕성은 태양으로부터 28억 8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1미터라고 했을 때 천왕성은 19.5미터 정도입니다. 빛의 속도로는 태양으로부터 2시간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천왕성의 대기에는 수소가 83%, 헬륨이 15%, 메탄이 2%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양계 8개의 행성 가운데서 7번째로서 토성의 밖을 돌고 있는 행성입니다. 천왕성은 외행성 중에서 가장 가벼운 행성입니다. 천왕성이 태양으로부터 받는 태양광선의 양은 지구의 36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천왕성은 태양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서 평균 온도가 대략 영하 200도씨입니다. 옆으로 누운 거인으로 알려진 천왕성은 목성이나 토성에 비하면 작은 편에 속하지만 지구보다는 부피가 수십 배나 큰 행성입니다. 행성들 중에서 독특하게도 천왕성은 태양을 옆으로 공전합니다. 천왕성의 자전측은 공전 궤도면과 수직인 선에 98도나 기울어져 있습니다. 즉 천왕성은 공전 궤도면에 거의 누워있는 셈입니다. 극지방이 하루 종일 태양을 향할 때 다른 극지방은 계속 밤이 됩니다. 천왕성은 차가운 핵을 가지고 있고 우주로 열을 거의 방출하지 않습니다. 천왕성은 약 84년 만에 한 번씩 태양의 줄리를 공전하며 약 18시간 만에 한 번씩 자전을 합니다. 천왕성은 27개의 알려진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다의 왕 해왕성입니다. 해왕성은 태양으로부터 45억 1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를 1미터라고 했을 때 해왕성은 30.1미터 정도입니다. 빛의 속도로는 태양으로부터 4시간 10분 43초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해왕성은 천왕성의 바깥쪽을 돌고 있는 태양계에서 8번째의 행성입니다. 해왕성의 대기는 80%의 수소와 19%의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5년마다 한 번씩 태양을 공전하며 자전 주기는 대략 19시간입니다. 해왕성에도 고리 구조가 있지만 토성의 고리보다는 훨씬 미약합니다. 규산염이나 탄화물이 낀 얼음 조각이 구성 성분이어서 고리가 붉은 빛을 띠는 것 같다고 합니다. 해왕성의 크기는 천왕성과 비슷하고 태양으로부터 받는 광선의 양은 지구의 10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표면 온도는 영하 223도씨쯤이지만 내부는 뜨거운 액체 상태입니다. 내부에서 흘러나온 열이 차가운 수소와 헬륨의 대기층을 움직여 엄청난 바람을 일으킵니다. 해왕성은 천왕성, 토성, 목성과 같이 주성분이 수소와 헬륨 같은 모두 태양의 성분과 비슷합니다. 덩치는 엄청 크지만 밀도는 지구보다 훨씬 작습니다. 지금까지 14개의 해왕성의 위성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트리톤은 14개의 위성들 중 단연코 가장 크고 무겁습니다. 트리톤은 해왕성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들의 질량 중 99.5% 이상을 차지합니다.